가계 부채에 대한 질문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자 질문인데요. 답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들 올려주고 계시는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정부 그러니까요. 예. 아, 지금 뭐 저 댓글창을 보니까 저보다 진도가 더 많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댓글도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돌봄 교육 얘기하고 있네. 또 새벽 벌보기 운동제라도 시킬 모양이다라는 의견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대체 에너지가 중요한데 탄소 중립 추세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 맨날 잘 된대. 아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걱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예, 재생에너지 사업을 후퇴시킨 건 어쩔 것이냐.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반사.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신 시청자분도 계십니다. 아, 뉴데일리 기자까지 질문을 하는 모양이죠. 예. 뭐 진보 언론은 지금 저희밖에 없는 겁니까? 아, 진보 언론은 그 경향신문 기자 딱 박순봉 기자 한 명만 예, 하는 모양이죠. 다른 기자들은 전혀 없네요. 자, 가계부채, 정부부채 3000조 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보관 있습니까? 네, 답변 나왔습니다. 아, GDP 대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한 48%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 정부 들어서 1.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90%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90% 초반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돈이 도니까 좋지만 이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서 정부는 늘 걱정 늘어나서 경제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비추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이 보이니까 우리 시장이 들썩거리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 금리를 금리 관리를 통해서 과계 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늘 경제지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실제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경제이거든요. 당장 빚이 늘어나면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싶어도 돼지고기. 아유, 돼지고기도 안 되겠다. 그러면 닭고기. 닭고기도 안 되겠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 두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날마다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과 우려와 탄식.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콩국수 냉면 한 그릇에 14,000원, 16,000원 하면 직장인들이 점심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줄을 길게 선 젊은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삶을 유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이런 아픔들을, 생활의 아픔들을 내 것으로 받아 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현장의 고민을 끌어내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속에는 지금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이 빚 문제, 그 다음에 소득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정책의 내용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부 당국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선이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다 보면 크게 돌파구는 없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 12시 03분 들어가니까 동접이 아까보다는 뭐 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는데요. 저희가 사회 분야까지는 못 가더라도 경제 분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N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2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때를 놓쳤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집값,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원론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전부 빚내서 집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갭 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100채, 20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세 사기 대란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지 못해서 지금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결국은 정부 재정으로 이 문제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누굽니까? 청년층입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관리함으로써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죠. 에?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대책을 내야 되는 게 정부죠. 안 그럽니까?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다.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한 되게 오래된 이슈예요. 그래서 정부 기관 가운데 의미 있는 기관들이 지역으로 자꾸 내려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정말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진보 보수 정부건 보수 정부건 상관없이 그런 기조로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습니다만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대통령이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 구조가 왜곡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적용되도록 징벌적 과세는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8주택 대책도 과거 연평균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과열은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길 문제인데 지난 정부처럼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과 정책을 통해서 과열은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저출생 뭐 인구 그다음에 이제 의료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은 나왔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과 생각은 첫 번째 의료 의정 갈등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이 적기고 여기서 물러날 생각은 없고 10년 15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고 당장 추석 때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현장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이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박지현 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많이 참았습니다. 예.
시드 이천님께서는 각자 도생, 박철민님께서는 아유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 나열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네요.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 걱정, 정부 걱정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국민 걱정, 국가 걱정, 나라 걱정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